오또가 오또 오늘은 대장이하고 이쁜이는 어디 갔냐? 응? 대장이하고 이쁜이까지 같이 있어야지. 삼총사인데 쓰레기장을 왜 들어온 거야? 배고파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먹는구나. 천천히 맛있게 먹어요. 헛똥이도 크기가 이렇게 아주 크지는 않아서 이게 한 1년 정도 된 나이인 것 같은데 덩치가 이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온 건지. 아프거나 한 건 없는 것 같고 털도 상태가 괜찮고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앞발이나 이런 데가 좀 조금 더러운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털의 상태나 이런 것도 괜찮고 눈 밑에 저기 사료가 조그만 게 붙어 있는데 맛있게 잘 먹어주네. 오또가 맛있게 먹어요. 쓰레기장에 먹을 게 있나 없나 먹을 걸 찾으러 온 것 같아요. 저 오또개가 다행히 지금 집사가 점심 먹고 혹시 애들 있나 나와서 돌아봤게 망정이지 애들 그냥 배고픈 상태로 돌아다니고 천천히 먹어요. 무서워하지 말고 천천히 먹어. 또 있어. 사료는 많이 있어요. 물도 줬으니까 물도 좀 먹고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유, 이쁘니 헛똑이도 너무 이쁘네. 오또가 집사 목소리하고 잘 기억해. 잘 기억하고 있다가 보이면은 냉큼 달려와서 와요. 맛있는 사료 줄 테니까. 어디 가려고? 누구 왔어? 뒷걸음질 치네 제가. 왜 그래? 오또가 먹어요? 왜 그러지? 사람들이 저쪽에서 펜스 너머로 좀 몇 명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또 무서워하네. 이게 헛똑이가 벌써 도망갔어요. 헛똑이 지금
언제 도망가는지 알 수가 없네. 벌써 포토기가 사라져버렸네. 아, 저 안에 있네, 호떡이. 호떡아? 호떡아? 일로 나와서 먹어. 예. 뭐예요? 예, 고양이들 좀 챙겨주려고 나왔어요. 여기 야, 나와서 먹어. 내가 와서 그런 건가? 아니 아니, 저쪽에 어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얘들아, 아니 먹기는 충분히 먹었는데 도망가 버리네. 매번 챙겨줘요? 예, 제가 물하고 사료하고 해서.